안녕하세요. 테나시아 독자 여러분, 배우 임현수입니다. 새해가 밝았는데요, 이렇게 이쁜 한복을 입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전주에 큰 집이 있어요. 큰 집으로 갈 것 같고요. 가서 또 제사 지내고 오랫동안 못 배웠던 제 친척분들한테 또 인사드리고 떡국도 먹고 여러 가지 힐링하고 오려고 합니다. 배우로서의 목표는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연기, 사람이 좋은 배우가 되고 싶은 게 목표고요. 올해 목표 중에 또 하나는요, 제가 원래 군대에 있을 때는 등치도 있었고 근육도 많았고 이랬는데요, 이제 좀 살을 많이 빼다 보니까 슬림한 편이에요. 그래서 올해는 건강한 몸을 가지려고 하는 게 올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. 테나시아 독자 여러분들, 올 설날에는 저처럼 큰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해외여행도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, 어디를 가시든 지친 일상을 잠시 동안 힐링한다고 생각하시고 마음만큼은 좀 편하게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테나시아 독자 여러분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